나의 교회 성장 이야기. 하늘 문을 여는 열쇠 기도. 영안이 열림. 하나님은 나에게 매우 놀라운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는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리면 사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나 간증집 또는 소설이나 영화 등을 통해서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탄을 직접 보고 그의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만 뜨면 사탄이 보이고 사탄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걱정이 생기면 나는 하나님께 이유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몸에 매달려서 누르고 있는 악령들을 보게 하십니다. 사탄은 결코 나의 영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내 영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나를 누르고 있는 곳은 바로 내 마음입니다. 사탄은 내 마음을 누르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내 안에 평안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나에게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해지면 피곤하고 지쳐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실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사탄을 보고 그의 속삭임을 들었을 때 나에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고 놀랐었습니다. 사탄과의 영적 싸움. 영안이 열리고 사탄이 나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나는 이들을 몰아내기 위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들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사단의 조무래기들이 한 놈, 두 놈 도망을 가더니 마침내는 가장 힘센 놈들도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의 영으로부터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자 내 마음에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쳐났습니다. 사탄과 그의 악령들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는 온 세상이 칠과 같이 어두웠는데 이제는 환한 대낮으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온 식구가 다 잠이 들었는데 나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음이 침울해지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지? 난 원래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었어. 난 지금 너무 불행해. 갑자기 내 자신이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좌절감이 나를 억눌렀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이렇게 기분이 우울할 때 기도하겠지만 이날은 기도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중압감이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나는 무겁게 닫혀진 입을 간신히 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숨이 막혀 죽을까 말까 시옵니다.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많은 귀신들을 거느리고는 나를 파괴시키기 위해 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너무도 놀라서 주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을 귀신과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귀신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꼼짝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내 영혼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다음 대의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마침내 사탄은 내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괴성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탄이 떠나가자 나에게 기쁨과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자유가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에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도님의 마음이 평안을 얻지 못하고 증오와 고통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마귀가 성도님을 파괴시키려고 누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기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님이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 중에는 나에게 와서 교육자님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괴롭히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논쟁을 하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조종하는 사탄을 쫓아내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에 대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물러가고 평화와 기쁨 그리고 의와 사랑이 넘쳐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일,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스위스, 그리고 영국 등 전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주 무더운 여름에 스톡홀름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여름 휴가 기간이었지만 매일 저녁 집회에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집회 때마다 5,000명에서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독일에서는 2,000명에서 5,000명의 성도들이 모이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큰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매일 저녁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남은 일생을 유럽 선교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동양의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유럽에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동양의 신비적인 명상이나 불교 등이 유럽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동양에서 온 나를 소개하면서 목회자라고 부르지 않고 영적 지도자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유럽에서 많은 환영을 받고 성공적인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가 동양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나의 설교를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기독교에 대한 나의 설명 방식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나의 설교가 그들의 귀에 매우 신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성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라. 이때가 1976년이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매우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못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내가 저는 영어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목회자들에게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시키세요.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잘하실 겁니다. 보세요. 세계적으로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내가 미국 목사가 아니고 제3세계 목사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개최하기 원한다. 이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제3세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제발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미국 목사님 중에 그런 일 할 수 있는 분 찾아보세요. 내가 대장이다. 너는 그저 내 말을 들으면 된다.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나는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교회로 달려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 일을 실행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호텔에 묵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들과 만나서 교회 성장 세미나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를 말하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모두들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임을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조 목사님께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시키신 일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제교회 성장연구원을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해외 선교를 시작하고 나서 나는 10년 동안을 유럽 선교에만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1978년 유럽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당분간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독일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독일어로 직접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독일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성령께서는 일본으로 가라 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시, 그동안 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게 일본으로 가라고요. 그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제 나이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동안 공부한 영어와 독일어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나이에 다시 일본어를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고르세요. 내가 대장이냐? 아니요, 지는 대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대장이십니다. 내가 대장으로서 너에게 지금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유럽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본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기 원한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너는 순종하고 일본으로 가라.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는 일본 사람에 대한 추구심이 가득해요. 제가 일제의 강점기를 살면서 막 얼마나 뼈 아픈 상처를 가슴에 담아두고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일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니라도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제 장모님을 일본으로 보내세요. 그분은 일본을 사랑합니다. 일본 선교를 위해서는 그분이 제격입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장애물 제거. 유럽에서의 성회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일본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세미나에 나를 주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일본에서 어떠한 초청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나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며 사춘기에 접어들던 시기에 나는 일본의 군국주의 아래서 엄청나게 혹독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학대하고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는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없애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본 목회자들의 초청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일본에 도착해서 안내자의 인도를 받고 세미나 장소로 가서 보니 1,000명 이상의 일본 목회자들이 기도원 같은 곳에 모여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영화를 보듯 파노라마처럼 내가 어려서 일본 사람들에게 받았던 모든 상처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인 선생님에게 매를 맞아 울부짖는 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들고 피가 나고 있었지만 선생님은 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과 총을 차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경찰들과 헌병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쟁터로 끌려가던 이웃집 형들의 슬픈 얼굴도 보였습니다. 추수 때면 곡식을 뺏으러 마을에 들어오던 군인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장과 정신대로 끌려가면서 서럽게 울부짖던 이웃집 누나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내 앞에 앉아있는 천여 명의 일본 목사들이 칼과 총을 찬 일본 군인들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약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내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마음속에서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의 증오심으로 인해서 도저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3분, 4분, 5분, 6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세미나를 인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목회자들은 서서히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란 듯이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이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증오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는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목회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명한 목사를 초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교회 성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모였는데 내가 지금 그들을 증오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는 태풍이 일본을 내리치고 수많은 피해를 입히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진이 일본을 강타하고 건물들이 무너지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일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단지 여러분이 나를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오늘 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키지 않으신다면 나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일본의 침략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상처들을 치료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절대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강당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모든 일본 목회자들이 일어나 강단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손을 대며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전쟁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자리는 모르모니다. 학교에서도 그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에 많은 잘못을 했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대신 이렇게 용서를 빕니다. 우리는 용서해 주십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울면서 자신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며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평범한 목사들이다. 이들은 전쟁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실제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니라. 이들을 미워하지 마라. 이때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처받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일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찹니다. 나는 이들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흔손 하나가 곧장 내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잡아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러고 나자 내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목사님들을 보자 모두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날 나는 일본 목사님들에게 2시간 이상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상처받은 기억들을 없애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달 한 번씩 일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나는 7년이나 걸렸습니다. 지금은 일본에 가면 이들이 나를 자신들의 형제처럼 받아들입니다. 나도 그들이 나와 한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사탄은 다시금 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에 오사카에서 대규모 집회를 인도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집회를 위해 일찍 잠을 자려고 저녁 10시쯤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숨이 막히고 정신이 몽롱하더니 누군가 나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갑고 음산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무엇인가 칙칙하고 불쾌한 그리고 끈적끈적하고 음산한 기운이 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의 온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온도계 바늘은 적정한 수준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차가운 기운에 숨을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이 내 뼛속 깊은 곳까지 사무쳤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맞대고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거무스름한 퍼런 눈과 하얀 이빨이 나를 향해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는 지금 일본에서 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고도 내가 살 수 있을 걸 같으냐. 이곳은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이다. 너는 지금 내 백성들을 내 손아귀에서 빼내려고 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나를 내 왕국에서 제거해버릴 것이다. 나는 너무나 떨려서 눈동자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성령님 도와주시오. 그 순간 내 속에서 성령의 큰 화랍불처럼 타오르고 계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도망가려 하지 마라. 오늘 밤 내가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면 너는 결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밤이 너의 사역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몸은 아직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마음은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몸은 밖으로 달려나가고 싶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더욱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나를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별 수 없다. 오늘 밤 내가 너를 죽일 것이야. 내게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아. 나는 성령께서 성령님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사탄은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다. 나는 모든 거짓의 아비다. 계속해서 기도해라. 사단은 지금 속으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 나는 다시 사탄의 번뜩이는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거무스름하면서도 누리끼리한 색이었습니다. 사탄은 자만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 마음속에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어떻게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은 거짓의 아비이다. 내가 기도할 때 사단은 겉으로는 담대한 척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다. 그의 말에 속지 마라. 성경 말씀을 기억해라. 너의 감각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해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들어라.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 위에 서라.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사탄을 대적했습니다. 예시 그러되 잃어버려 명한다. 내 거짓이 되면 샤다라. 나는 이미 패배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이. 너는 나를 대적할 수 없이. 너는 일본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나를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기대해봐야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나는 너의 기도가 전혀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는 입술로는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지 실제로는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이미 내 손아귀에 놓여있다. 이제 나는 죽는다. 나는 놀랐습니다. 사탄은 이미 내 마음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다시금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너도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라. 사단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다시금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기록되어 있어.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을 선포한다. 너 거짓의 앞에 사단은 물러가라. 더러운 사단은 일반 땅에서 떠나가라. 너는 패배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러자 사단은 내가 이래 성경을 인용하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와 대학에서 싸운다. 비록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선검과 같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갑자기 사단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그냥 간다. 그러나 단지 오늘만 너를 떠나는 것이다. 나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를 죽이고 말 거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인용하지 마라. 나는 그날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단이 물러가자 방 안은 온통 사랑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그곳에는 안식과 즐거움,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마치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단을 무찌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